제23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2013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음원과 음반을 가리는 디지털 음원상과 최고 음반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먼저 디지털 음원상 시상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배우 김성규, 도희.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네, 우리 둘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응사 OST도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후보에 없네요. 최근 한 달 동안 음원 차트를 점령했다고 들었는데 제목이 뭐였죠, 오빠? 아, 포만 커플의 운명, 운명. 네, 맞습니다. 그거 우리가 부른 거잖아요. 예.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바른 다운로드 우리 가요계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네, 도희 씨 꼭 가수 같네요. 예. 저 가수예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저 도희가 속해 있는 타이니즈도 곧 활동을 시작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R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을 디지털 음원상 수상자를 후딱 발표를 해볼까요? 네,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3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디지털 음원상 엑소 으르렁. 네, 엑소 본상에 이어서 2관왕을 차지합니다. 네, 늑대와 미녀 으르렁 그리고 12월의 기적까지 발표하는 음원마다 차트를 올킬하며 음원 최강자로 우뚝 섰죠. 아, 역시 디지털 음원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팀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데 오래 걸려요. 자, 엑소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방금 전에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디지털 음원상이라는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엑소가 저희 늑대와 미녀 으르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상을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 저희 엑소 팬 여러분들, 전생인 엑소 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 엑소가 오늘 이 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 엑소가 항상 무대에 오르고 또 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엑소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 대한 음악하는 엑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 사랑하자! 谢谢所有支持EXO的所有歌迷，因为有你们才有今天的EXO，也很高兴拿到这样的奖项，谢谢大家。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